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은 은총 씨가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는 그죠? 네, 바로 그 클래식 기타가 왔습니다. 고딘입니다. 뭐 실제로 이제 고딘을 대체하기 위한 많은 제품들이 나왔고 많은 브랜드가 나왔고 저도 실제로 그런 대처품들 네. 많이 써봤습니다. 네. 근데 돌고 돌아 결국 고딘이더라. 결국은 고딘이다. 네. 네. 그 고딘이 특히나 이제 클래식 기타 요쪽 라인은 제가 현장에서도 느끼고 엔지니어랑 소통할 때도 느끼고 있잖아요. 그 어떤 악기보다 그냥 엔지니어가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좋아요. 끝. 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악기가 가지고 있는 사운드 밸런싱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연주하는 사람을 이 통해서도 안정감을 주고요. 그 소리부터 이제 그 플레이 컨디션 뭐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악기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 이게 왜 이게 많은 아티스트들한테 오랫동안 사랑받는지는 이유가 있다라는 이유가 있다. 것들을 이제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저는 뭐 고딘에서도 물론 어쿠스틱 라인도 나와요. 근데 역시나 그냥 탑은 나일론 라인이지 않는가. 아 그렇군요. 네네. 좋습니다. 믿음의 이름이죠 고딘. 그렇습니다. 또 축구 선수 또 디에고 고딘 또 믿음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아틀레티코의 CB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네. 오랫동안 보여주었던 네. 네. 고딘은 뭐 어딜 가나 믿음의 이름이다. 그렇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에도 고딩이 있죠. 네. 믿음의 이름. 아, 믿음의 이름. 네. 요즘 고딩들 대단한 고딩들이 정말 많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편집되겠네. 통편집될 것 같아요. 네, 고딘입니다. 일단 이 모델을 살펴보기 전에 고딘 브랜드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이트 들어가면은 애초에 여기 어쿠스틱에 스틸 라일론 이렇게 라인이 있고요. 일렉트릭 베이스 앰프 정말 다양한 제품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고딘의 나일론 이외에도 아주 많은 여러분들 상품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어쿠스틱 라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어쿠스틱 라인으로 하면 고딘 어쿠스틱 나와 있죠. 고딘 어쿠스틱 시리즈. 여기 뭐 여러 가지 자랑들을 하고 있어요. 스틸 스트링 어쿠스틱이 있고요. 나일론 스트링 어쿠스틱이 있어요. 고딘이 실제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일론 이것도 있지만 일렉트릭 기타도 굉장히 잘 만듭니다. 네. 근데 다만 한국에서 입지가 좀 많이 없고 뭐 좀 그래서 그런 건데 참 많은 라인들을 만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와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 나일론 악기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클래시컬한 모델에서부터 바디 사이즈도 아주 다양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할 악기는 이 일렉트릭의 멀티악 이라고 되어 있죠. 멀티악 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첫 모델은 바로 이거예요. 멀티악 먼다일 아스텍 레드. 아 너무 예뻐요. 네, 정말 예쁩니다. 이게 메이드 인 캐나다이기 때문에 여기 랭귀지에서 보면은 여기 프랑스 불어랑 잉글리시만 그렇죠.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메이드 인 캐나다고요. 30년 전에 고딘에서 출시된 멀티액 나일론 시리즈는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고딘 기타의 대표 모델이 되었다. 그죠? 네, 그리고 여러 버전을 연구 개발해 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23년에 새로운 모델 먼다이얼. 먼다이얼이 나왔습니다. 먼다이얼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선택지가 좀 넓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컬러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캐나다 공장에서 이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퀄리티 컨트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네,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들을 주고 있고요. 이게 다른 멀티액보다 지금 오늘 하는 이 모델이 좀 더 현대적이고 스타일리시한 그런 사운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사용된 모델, 사용된 목재가 그 실버리프 메이플 바디에 시더탑, 실버리프 은색잎인가 봐요. 은색잎 단풍나무에 네, 시더탑 그리고 스페니쉬 시더넥으로 공연과 투어에 굉장히 이상적이다 이렇게 그렇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렉트로닉 부에 대한 얘기 나와있는데 앙코르 모델과 동일한 앙코르 모델이랑 동일한 고딘의 더블 소스 커스텀 프리앰프를 사용을 해서 네, 그 언더세들 픽업을 기타의 센서와 혼합해서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할로우 바디 디자인으로 더 가볍고 피드백이 없는 그런 공명을 그래서 레조넌스 위더 피드백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용으로 더욱 각광받는 네,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내추럴하면서도 이 증폭된 이런 나일론 스트링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런 깔끔하고 깨끗한 악기를 찾고 있다면은 먼다이얼을 한번 선택해 봐라. 이렇게 컬러 어떤 거 있나 좀 볼까요?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색상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 아즈텍 레드 모델인 거죠. 네. 그 뭐 다양한 색상들이 또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멀티액. 그러니까 먼다이얼에 다양한 색상들이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아, 네, 지금 살벌하네요. 뭐 물론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하는 색상 모델인 거고 같은 모델인데 이 먼다이얼 이 아크틱 블루, 아크틱 블루 예쁘다. 모델이 또 있고 캐니언 버스트, 오자크 크림, 나일론 디럭스 이런 얘는 먼다이얼이 아니네요. 먼다이얼에만 해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쁜 색상들을 골라서 쓰실 수가 아마 있습니다. 나일론 내추럴 SG 저거 같은데 네네네. 제가 쓰는 게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네. 여기 오늘 보시면 바로 요 모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네 대를 할 건데 먼다이얼 아즈텍 레드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슬림 나일론 내추럴 SG 그 다음에 익스트림 나일론 코하네요. 코아 익스트림 HG 그리고 나일론 디럭스 이렇게 네 가지 모델을 해볼 겁니다. 저희가 이 모델을 하고 나서 따로 비교 영상을 저희가 촬영하지 않고 나중에 편집본으로 네 개의 그 사운드를 쭉 비교하는 영상을 또 추가로 올려드릴 예정이라 오늘은 저희가 한 노래만 가지고 쭉 네 개를 다 모니터 해볼게요. 이게 역시 또 고딘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네, 스팅의 쉐브 마이얼트 한번 또 연주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나일론으로 반주 치고 거기다가 멜로디 얹고 해가지고 네 대를 똑같은 환경에서 쭉 녹음한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비교하는 영상으로 또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녹음해 볼게요. 그 지금 기본적으로 녹음 세팅 상태는 고딘에다가 코드 콜텍스입니다. 네, 코드 콜텍스에서도 뭐 없어요. 뭐 그냥 리버브랑 EQ 살짝만 했고 그쵸. 지금 우리 고딘에서 중요한 EQ랑 레벨 탈제 이거 다 그냥 중립으로 네 여기서 어쿠스틱 시뮬레이션을 쓰면은 이 사운드보다는 쿼드 소리를 듣게 되니까 네. 아무것도 없이 EQ 리버브 끝입니다. 네 그냥 기본 소리예요.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아 소리 진짜 좋네요. 그죠? 녹음해 볼게요. 그냥 와, 고딘이죠. 소리 좋다. 고딘이죠 그냥. 역시 고딘. 믿음의 이름. 네. 고딘은 그냥 좋아요 여러분. 네.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아이 좋다 소리. 그냥 좋죠. 좋습니다. 뭐 모니터는 그렇다 치고 그냥 자, EQ 꺼 볼게요. 리버브도 꺼 볼게요. 이게 진짜 그냥 완전 맨소리. EQ 켜고요. EQ도 뭐 별거 안 했어요. 미들 살짝 올리고 하이 살짝 올리고 이게 답니다. 와 근데 이것만으로 이 정도 소리가 나요. 진짜 좋네요 고딘은. 아, 오랫동안 사랑받은 이유가 있어요.
아이 좋습니다. 자 오늘 고딘의 멀티액 먼다이얼 아스텍 레드 모델 오늘 같이 보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슬림 나일론으로 갑니다. 슬림 나일론 네. 내추럴 SG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딘 시리즈 이건 뭐 너무 좋네요. 그냥 네. 기호강 시리즈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슬림 나일론으로 오겠습니다. 마무리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의 양삼다 레코딩 타임스.